검지야. 검지. 검지 손가락을 기승능력 인증제는 그 유럽 선진국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마 인증제도를 표현하는데요. 소위 쉽게 얘기하면 태권도 단증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편하시고요. 7등급은 6등급을 위한 유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등급에서 보는 것은 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말에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지, 고삐를 잡을 수 있는지, 평보에서 속보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마피를 유도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가 저희가 7등급에서 주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느냐를 보고 이 안에서 멈추고 있느냐지, 훈련원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는 건 평보의 걸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국가대표 선수도 나와야 되고 세계를 주름잡는 승마 선수도 나와야 됩니다.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 타는 승마인이 되십시오. 그러실 거죠? 네,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모두 다 합격하세요. 고맙습니다. 승마 관련 고등학교에도 말 한 번도 안 타고 온 친구가 거의 대다수여가지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실력이 더 느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증제가 됐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됐다, 이러면 정답 고정화해. 4절도 오죠?